백승희 씨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. 어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. 제가 결혼 10년 차지만은 네. 모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확신하게 들었어요. 네.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보니까 집사람이 저는 막 문을 열고 들어가 싶은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. 어. 같은 부부끼리 여자분도 그걸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게 잘 안 맞아요. 아, 너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집사람이. 좀 문 좀 활짝 열어야 되는데.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하겠네요, 백승희 씨는? 저는 항상 표현을 하죠. 표현을 해요. 아침, 저녁으로 항상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는 네. 방법이 아침, 저녁으로 똑같아요? 무조건 들이대는 거죠. 뭘 어떻게 들이대요?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들이대버려요. 아니, 그 말은 어떻게 해요? 몸이야 뭐 표현을 못 하더라도. 말은 일단은 뭐 네. 자기야 오늘 콜 그러면 알아서 노콜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콜? 콜이 될 수도 있고 아, 그럼, 오늘 콜 이렇게 물어봐요? 그렇죠.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오늘 콜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. 아~ 네. 그러면은 거기에 그 반응이 그러면 노콜 no 아니면 콜 그렇죠. 둘 중에 하나인데 노콜을 한다. 네. 저는 끝까지 들이대죠. 어머. 그러니까 아니 막 남자분이 막 원해가지고 막 계속 들이댄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렇죠. 그렇겠다고 하는데